첫 시간에는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여러분들 먼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설치하셨다면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이 될 겁니다. 이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셔서 간단하게 실행하시면 되고요. 또한 가지 방법이 있죠. 시작 메뉴 오토데스크 폴더에서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실행하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환영합니다 하고 웰컴 스크린 창이 우리를 반겨주는데요. 이 웰컴 스크린 창에서는 도면을 새로 만들거나 열거나 그리고 최근에 여러 번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보시면 2014 버전에서 새롭게 개선되거나 추가된 그런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비디오를 보실 수가 있고요. 아래 시작하기 비디오에서는 오토캐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시작하기 비디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시작하기 비디오는 한 번쯤 보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요.